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첫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년의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성남시는 특정한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 배당 정책을 취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의 부분적 형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의 복지 향상, 두 번째 취업 역량 강화, 그러니까 알바 이런 거 안 하고 학원이라도 다닐 수 있게, 세 번째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로지 취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 정책의 목적이 취업 아니냐라고 하는 제가 본 질문 자체가 조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취업이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청년에게 유일한 필요한 것이 취업이다는 아닙니다.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을 강화해서 특정한 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 현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수요에 맞는 역량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교육도 하고 직업훈련도 받는 거죠. 취업 자체를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앙정부도 1년에 2조 원씩 투자해서 하지만 실제로 성과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정책 결정 권한도 없고 뭐 입법 권한도 사실 없고 산업 경제 노동 구조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기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업에 지원을 할 수 없는 정책이니까 하지 말라라는 취지라면 잘못된 거죠.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면 이 정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옳지 않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취업이기도 하지만 알바 시간을 줄이고 우리가 사회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버려지지 않았구나, 대한민국이 해외조선이 아니라 나를 그래도 위해주는 곳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도록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거기 더해서 복지 지출을 한다면 현금으로 줘서 딴 데 가서 막 써 없애거나 또는 뭐 저축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반드시 지역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재래시장에 쓸 수 있게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게 이중의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해서 한 게 저희 성남시의 청년 배당입니다. 이거를 취업 지원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은 청년 수당과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은 정책이 있으면 제가 하지. 제안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과연 청년들의 복지 향상이나 아니면 취업 지원을 위해서 실제 뭘 했느냐. 과연 청년들이 과연 기성세대보다도 더 나은 옛날로 치면은 그야말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도 괜찮은 그런 세대냐. 우리 신보라 의원님은 의원님 되셨으니까 이미 기득권 사회에 들어오셨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은 이미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성세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규 세대, 청년 세대도 이미 우리는 아버지 세대보다 더 상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한 정책들은 실제 뭐 2년 동안에 어디 뭐 취업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뭐 그런 정책들도 해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해외조선이다 탈출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 현상은 결코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더 나빠졌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성남시는 청년들 위한 정책을 뭔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정부는 서민 증세하고 국가 빚 늘려가면서 복지들 축소해갔지만 성남시는 정해진 세금 잘 관리해서 빚 갚고 정부 지원 받지 않고 그 빚 내지 않으면서 세금 아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들었고 그 중에서 노인복지, 그 다음에 보육복지, 교육복지 이런 거 다 하고 난 마지막 단계에 청년복지로 이거 청년배당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예산을 아껴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4대 강처럼 강연합하고 또는 자원 예결한다고 마구 낭비하고 또는 방위비 1위처럼 쓸데없는데 돈 쓰고 하는 것보다는 이 아낀 돈을 국민들한테 우리 세금 내는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방식에 아, 제가 그 말씀 드릴, 아까 질문하신 거를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써놓고 순서대로. 그 말씀. 그러니까, 그러면 왜 하필 현금을 주는 거냐? 현금을 주지 않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 질문서에 올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지금 다. 질문하신 걸 제가 답하는 중인데.
아까 저 질문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가 질의 끝에 답변을 드리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드리면, 그러면 시는, 자치단체들은 세금을 자체적으로 책정할 권한도 없는데 이미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어디다 쓸 것이냐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많이 아껴서 빚 갚고, 그 다음에 여력이 생겨서 그걸 이런저런 복지하다가 또 더 아껴서 또 여력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러면 과거로 되돌아가서 토목공사나 쓸데없는 예산 낭비하라고 권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존에 꼭 필요한데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복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순위로 뒤에 밀려있던 새로운 복지들을 한 거예요. 청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성남시가 지출하는 복지 예산 약 6천억 가까이 중에서 노인복지는 30몇 프로 되지만 사실 청년복지는 1%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요거 해봤자 1% 겨우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현금을 주느냐 할 게 아니라 현금을 주지 않는 다른 방식들이 정말로 유용한 방식이 있으면 그걸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현금을 지원하는, 그것도 지역 상품권을 지원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식은 청년도 만족하고 지역 소상공인들도 다 만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한테 왜 현금을 주냐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또 땅 왜 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금 주는 것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줘서 한 바퀴라도 반드시 더 회전하게 하는 거 더 잘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약간의 부작용을 가지고 마치 침수공도에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를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걸 제가 홍보수단으로 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홍보수단으로 쓴 게 아니고요, 복지 지출을 한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국민한테 복지 많이 하면 국민 나태해진다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시던데, 복지를 늘리는 것은 헌법 34조 2항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고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죠. 필수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쓰고 최대한으로 아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지출하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제가 왜 이걸 가지고 포퓰리스트는 이런 비난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